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이제 미니멀 리스트 되기 프로젝트라고 이제 해가지고 제가 안 쓰는 중고 물건들을 왕창 팔았었어요. 그쵸? 그러면서 제가 이제 중고나라에 물건을 비싸고 그리고 빠르게 파는 방법, 비싸게 빠르게 파는 방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나시나요? 예, 안 보셨으면 꼭 보세요. 예, 괜찮은 영상입니다. 그때 제가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설명을 못 드린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사람들의 구매 패턴에 대한 겁니다.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죠? 절대 이성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본능적이에요. 사람들은 의식을 하지 못할 정도로 본능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성적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 예로 사람들은 동시에 움직인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심지어 총몇 개냐면요, 걔 수량으로 치면은 제가 그저께 두 개의 상품을 더 업로드를 했습니다. 총 54개의 제품 중에 지금 안 팔린 게 지금 거의 다 팔렸어요. 거의 다 팔리고 지금 이제 8개, 54분의 8개. 그쵸? 그러면 몇 퍼센트인가요? 한16% 되나요? 예, 16% 빼고, 그러니까 84% 정도를, 85% 정도를 다 팔아버린 거예요. 일주일 만에. 그 금액으로 치면은 무려 1,277만 8천원 어치를 일주일 만에 팔았습니다. 물건을 이렇게 중고 물건 안 쓰는 거를 갖고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이거를 뭐 일주일 만에 파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예, 하지만 팔았어요. 예. 근데 이게 어떻게 팔렸냐? 이틀 만에 한 800만 원 이상이 팔린 거예요. 사람들은 보통 비슷한 날짜에 거의 동시에 사요. 신기할 정도. 저는 장사를 굉장히 많이 해봤잖아요. 이게 비단 성수기, 비수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어떤 장사를 해도요,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이 있고, 몰리는 날짜가 있어요. 정확히. 예, 그 날짜는 계속 바뀌긴 하는데, 이게 굉장히 날씨의 영향도 많이 받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예측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때, 이제 그 경영학 그 박스 교수님한테, 경영학과 교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이거를 예측할 수 있다면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이 패턴을 정확하게 뭐 환경적인 변수나 여러 가지 변수들을 입력해가지고 그 날짜를 정확하게 업종별로 예측할 수 있으면은 이거는 뭐 그냥 정말 이거는 노벨 경제학상 받아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움직이는데 이게 머신러닝으로 될라나? AI가 이걸 분석할 수 있을란가? 딥러닝인가 뭔가. 예. 전 이걸 알아내고 싶은데, 사실 아직까지 알아낼 수가 없었어요. 예. 하지만, 저희는 그래서, 저는 이런 주기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이 몰리는 주기. 이게 꼭 주말에 몰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날짜로 뭐 이렇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이게 오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한테는 갑자기 연락이 갑자기 많이 옵니다. 어떤 장사를 해도 똑같아요. 자전거를 팔아도 똑같고, 스쿠터를 팔아도 똑같고요. 예, 그리고 의자를 팔아도 똑같고, 예, 뭐 음식점을 해도 똑같고, 예, 게스트하우스를 해도 똑같고, 예, 어떤 거를 해도 여러분 진짜 똑같습니다. 비슷하게 움직여요. 사람들이 소비하고 싶은 그런 날이 있는 거예요. 왠지 모르겠는데, 사고 싶어. 진짜 그래요. 그 사고 싶은 날을 이제 찾으시면 대박인 건데, 우리는 뭐 이걸 과학적으로 찾을 수가 없으니까,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저의 좀 멋있는 표현을 빌려서, 예, 판매 파도 타기. 이 파도가, 웨이브가 계속 오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막 파도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쵸? 판매도 세일즈 서핑이라고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세일즈 서핑. 이게 나중에 경영학 교과서에 나올지도 모르는 거니까 잘 적어두세요, 여러분. 농담이고요. 암튼간에 세일즈 서핑을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제품을 올린다고 바로 반응이 올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특히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를 팔 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시간이 걸려요. 사람들이 인지하고 이거를 소화시키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반드시 필요한데 초보 장사꾼들은 그 기간을 못 버텨요. 너무 조마조마해. 스트레스 겁나 받아요. 그러면서 쓸데없는 광고 집행하다 돈 다 날리고, 예, 아 이건 안 되나 보다 좌절에 빠져요. 절대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예, 전략적으로 계속해서 노출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게 바로 세일즈 서핑을 즐기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 장사라는 거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를 뭐 꾸준히 월급처럼 꾸준히 팔리는 그렇지 않아요. 어느 날 왕창 팔려 100개 200개 막 이렇게 팔리다가 어느 날 완전히 연락도 안 해. 마치 짜고선 야 우리 다 같이 여기 전화하지 말자 이런 것처럼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정확히. 예. 그래서 조급해 많이 팔린다고 너무 막 이렇게 좋아할 필요 없고 또 많이 팔린다고 너무 그 매출에 맞춰서 여러분의 소비를 절대 늘리시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예. 왜냐하면 이건 불규칙합니다. 이 큰 파도가 올 때도 있고 작은 파도가 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잠잠할 때가 있습니다. 예, 세일즈 서핑 항상 이거는 명심하셔야 돼요. 예측할 수가 없다. 예측할 수가 없다. 절대로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 모르죠. 나중에 진짜 이 AI 인공지능이 이런 사람들의 인간의 심리나 날씨나 그리고 뭐 달의 기울기나 달이 차오른다 있잖아요. 달이 차오르면 여러분 뭔가 불안해집니다. 사람들이 흥분해, 흥분해 진짜. 예. 그런 것들이나 뭐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그 정확한 날짜를 예측하는 날이 올 수도 있겠죠. 예. 하지만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그냥 불확실하다 예측할 수 없다라고 전제를 깔고선 예, 항상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뭔가 물이 밀려 들어온다라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요. 일단 가령 문의가 많아지고 그리고 방문자 수가 많아져요. 예, 사이트로 치면은 그리고 전화가 막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갑자기 몰리기 시작해. 진짜요. 그러면은 항상 그때 진짜 최선을 다해서 파셔야 돼요. 그때 파셔야 되는 거예요. 물 들어올 때 팔아야 되는 거예요. 예, 항상 들어오지 않아요. 항상 잘 되지 않아요. 아시겠죠? 예,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동시에 움직인다. 지금 제가 이 중고지만 중고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사람들이 동일하게 움직인 거예요. 이게 불과 이게 많이 팔린 날이 불과 그거예요. 86% 85%의 제품이 팔렸는데 그 중에 한 진짜 90% 85% 89, 72한 전체 한 72% 팔린 거에 72%는 거의 한 이틀에 팔렸어요. 이틀에. 예, 저는 그거를 잘 아니까 그때 광고를 엄청 때립니다. 노출을 막 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사고 싶은 날에 계속 사람들을 부추기는 거죠. 예, 그렇게 파시는 거예요. 예, 세일즈 서핑 에 대한 개념이었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업종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그 날짜들은 다를 거예요. 뭐 계절 상품일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비단 성수기 비수기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사람들의 그 감정의 흐름을 여러분들한테 파도에 비유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세일즈 서핑 이거 한번 아마 장사를 해보신 분들은 다 저의 얘기에 동의하실 겁니다. 마치 짠 듯이 기다렸다가 줄 서가지고 줄 서서 막 들어와요. 되게 웃겨요. 그거 보면은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현상이 자주 목격이 됩니다. 그때 돈 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파도를 타고 즐기면서. 아시겠죠? 항상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준비를. 어떤 준비? 물건들을 확보할 수 있는 준비. 예, 그런 네트워킹을 만들어 놓으시거나 예,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물건이라도 예, 거래처들한테 미리미리 관계를 잘 만들어 가지고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재고를 저쪽에서 땡겨올 수 있는 그런 것들, 아니면 미리 땡겨올 수 있다면 더 좋고요. 예, 항상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예, 그리고 이 세일즈 연습, 그 파도를 느끼는 연습을 예, 계속 하셔야 돼요. 예, 이렇게 방심하고 있으면 안 돼요. 절대 잠잠하다고 장사가 안 된다고 가만히 멍때리고 TV나 보고 인터넷 하고 게임하고 이러면은요 파도가 밀려올 때 여러분 아 진짜 못 팔아요. 당황해가지고
나자빠지는 거죠. 파도에 미끄러져 물이나 실컷 먹겠죠. 그렇습니다. 오늘은 세일즈 서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